오늘은 DMS 훈련 동탄 명성 스터디죠. DMS 훈련 제4단계 전도시 습 가운데 제4가 전도시 반대 질문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후의 어떤 지표가 뭐냐면 하나는요 뱀처럼 지으려도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잘 지켜도 안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생활한다, 말씀대로 생활한다, 그리고 죄 없이 생활한다, 그 주 앞에 충성한다, 그게 좋긴 좋아요. 그러나 또 한쪽이 지혜롭게 행해야지,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래 아담부터 타락되어서 죄에 얼드려 있잖아요. 부패한 본성이 그를 찾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줄 거냐? 그것은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얻자. 마음을 얻자.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마귀도 이겨요. 모든 사람, 악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얻게 되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그의 마음이 녹으면 나중에 복음이 든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을 얻으려면, 따라서 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자.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자. 뭐처럼요?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레이디 가가라는 그 미국의 팝 가수가 있었는데, 그 아주 그냥 뭐 정당한 성행이 이렇게 막 묘사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 이것을 합법화하고 말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마음이, 그니까, 그, 마음의 대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다른 사람 리틀 마귀들이라고 했고, 자기들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본가 되냐면, 예, 그, 현대카든가 어디에서 이게 그 초청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잠실경기장에서 그 일을 하는데 잠실경기장에 대형 현수막이 붙었다는 거예요. 레이디 가가 공연한다고 대형 엄청나게 현수막이 붙었는데 현수막이 공교롭게도 말이죠. 한 가운데가 말이죠. 쫙 찢어버렸어요. 응? 누가 뭐 찢은 것처럼 현수막이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크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있는데 한 가운데로 쫙 찢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그다 뭘 얘기를 했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저런 그 동성연애를 주장하고 조장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이런 그 성문화를 조장하는 저 레이디 가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수막을 찢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것이 어떻게 분차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SNS로 전달이 되는 문자로 전달이 되는 저기 어떻게 저기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찢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현대카드 그 담당자가 그것은 바람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것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엄청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찢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문화도 이해를 못하고 남이 하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뭐 주님이 하셨다고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억한 감정만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얘기가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은 골수 무슨 정신 이상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답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를 표현할 때 그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다가서 똑같이 우리가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이 하는 것과요, 목사가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스님이 하는 것은 대강 다 넘어가지만 목사 하는 것은 인정을 못 해주잖아요. 그 정도로 어떤 잣대 기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한쪽으로는 우리가 순결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발을 뻗치지 못하도록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가까이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지금까지. 그 일이 이번에 5만 명이 모였는데, 잠시경에 모였는데, 어떤 징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떤 공개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찢었다, 이런 걸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상하게 우리를 취급하고 그래서 완전히 개독교들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막 모멸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롭게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을 순결해야 된다. 너희들을 죄짓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배우와 똑같이 너희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한 측면도 있지만 이왕이면 또 다른 한편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는 말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과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하고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막 화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나면 상대방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에 속했죠? 마귀에 속했다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너는 지옥 자식이다, 너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아니 뭐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인도할 거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또 잘 배워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잖아요. 광야로. 그런데 그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너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자기는 사람인 게 시험 받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요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마귀야 잠깐 기다려봐. 성경을 봐야 되겠어. 들어가서 성경을 떠들어가서 신명기 8장을 떠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즉시 마귀에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평소 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늘 보고 암송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나가면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물어볼 것을 내가 예상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뜬금없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 때 여러 가지 다른 훈련을 받아놓고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도 지혜롭게 그걸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할 거 몇 가지만 딱 준비하고 갔다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딱 얘기하네. 그러면은 할 말을 잃어버려. 이때는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 구절과 그 다음에 대찬을 법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놓게 되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냐고 마음 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은 복음대로 증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도할 때 보편적으로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요 한 10가지 질문에 다 들어가요. 대부분. 대가 10가지 질문이 다 들어가는데 그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요것을 한번 몇 가지 들어보면 우리가 힌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하여 다음 이야기를 또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댁이 불교라서. 저요, 시댁이요. 다 예수 안 믿고요. 절에 나가요. 그래서 저는요, 절에 나가야 교회 가면 다리 몸통이 분질러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교회를 마세요. 다리 몸통이 분질러지니까. 절대 교회를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대답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자. 먼저 상대방 의견을 존중해주고요, 칭찬해준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항상. 에이, 그게 아니죠! 시댁에 불교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을래요? 그냥 말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이야기로, 존중하는 이야기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분이 했던 것을 약간
약간 변형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알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지 않게끔 먼저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말 그가 깨달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정말 그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한 사항을 약간의 들려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들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칭찬해야 됩니다. 참 효심이 깊으신 분 같습니다. 시작. 참 효심이 깊으신 분 같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네. 그래서 우선 존중해주는 말을 먼저 던져주십시오. 던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글을 쓴 사람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만약 시부모님이 지옥에 가시면 같이 가실 겁니까? 아니, 직접적으로 너무 좀 지저분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효심이 참 깊으신 분 같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처럼 그냥 나쁜 사람을 볼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시부모님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시부모님 간다고 내가 따라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매님은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천국에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립니다. 부처는 사실 훌륭한 성인입니다. 하지만 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 자체입니다. 혹시 부처상 뒤에 가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형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일천대를 이렇게 절을 왜 하는 것일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여기에 성철 스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교에 관한 이야기하게 될 때는 성철 스님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철 스님은 상당히 존중을 받았던 불교계의 10대 안에 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무소유를 얘기했던 또 스님이 하나 있었죠. 법정 스님도 있었잖아요. 이 법정 스님이나 성철 스님은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네,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이 성철 스님이요 죽을 때 남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들려주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산은 산이고 산은 물이 안 되고 물은 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받아야 될 업보가 있는데 우리가 찬성을 하고 무슨 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업보한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를 받는 것이니 그걸 버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쉽게 표현한 것이 뭐냐? 산은 산요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이 이런 이야기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조계 종종으로서 12년간 있으면서 많은 스님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다가 1993년 4월에 타계하셨죠. 8년이나 가부자로서 벽을 보고 이렇게 참선하셨는데 그렇게 고행하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마지막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일생 동안 많은 남녀의 무리를 속여 지은 죄가 하늘에서 묻히고 수미산을 지나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니 그 한이 만갈래가 되는구나. 여기에 수미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산이에요. 그런데 이 수미산은 엄청나게 큰 산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들은 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 새가 물 한 방울을 아니 뭐 모래 하나를 물어다가 저쪽 하늘에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태산을 이루게 쌓는 것을 겁이라고 합니다. 겁. 근데 그 겁이라는 세월이 수천 년이 흘러가지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못한다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수미산이라는 건 그렇게 쌓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은 엄청 큰 산이에요. 그런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미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결국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일보 93년 11월 5일자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수양을 많이 하셨지만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남기고 운명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결국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밖에서 예수님 오신 것이지요. 그분의 몸은 사람의 몸이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그러므로 그분만 우리를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장님 예수님과 꼭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니다.
상대방의 먼저 얘기를 나누게 될 때 저쪽이 불교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 거냐? 어? 시댁이 절에 가야 되는데 절에 간다 그러면은 우선 칭찬하라는 거죠. 참 효심이 깊으신 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을 제 본 일이 없습니다. 장인님을 보니까 참 마음 심성이 고우시군요. 그렇지만 사람은 아무리 마음씨가 고와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지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 뜻을 설명해 주므로 성철 스님도 그렇게 고행을 했지만 그분도 죄를 결국에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럼 골자는 뭡니까? 상대방을 칭찬하고 불교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실제적인 이야기, 성철 스님 같은 불교의 한계점을 얘기하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한다면 항상 예,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 방법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제사. 우리 집에는 제사를 지내서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낼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 안 지내는 건 안 돼요. 제사 지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다니, 다시 해봅니다. 제사를 지내다니, 제사를 지낸다니, 효심이 참 심하신 분 같군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고 제사? 그 우상을 예수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지옥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사를 지낸다니 참 어른을 공경하고 무너지 공경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끼쳐놓은 은덕을 우리가 먹고 살듯이 우리들도 이 다음에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진 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 언제요? 조선시대에 있던 거예요. 거기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과 지식들을 약간 깨우쳐주는 거죠. 제사는 우리나라에 별로 예법이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주공이라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 아주 부르지했다고 해요. 그런데 1년 동안 양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효사, 효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 효자다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중기까지만 제사를 지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로부터 단군 때부터 하늘의 상제에게 하늘의 제사를 지냈지 인간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고려 중기 때만 해도. 근데 고려 말기 때부터 성리학이 이렇게 예, 전례가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 유교사성이 전해왔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태국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사유치를 다 죽이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니까 민심들이 예전에 그래도 고려의 예? 그 충신들과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새로 나라를 세운 태조 이성계의 마음을 향하게 해야 되고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태조 이성계의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그게 무학대사예요. 무학대사. 그 무학대사한테 찾아가지고 과연 이 민심들을 이 조선에게 이렇게 향하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효심이 강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면 조상이 아니라 조정 그게 뭐라고 뭐시고 장로님 뭐라고 하죠? 그 제사 지내는 그 앞에 조 아니 나라의 그 무슨 재단 사단 같은 데를 뭐라고 부르는데 종묘사직 아유 주의가 이렇게 아 정말 종묘사직 아니 그거 아니고 종묘사직이라고 나라의 일들을 담당하는 그 어떤 어른들을 모시는 사단 같은 거예요. 그 왕들을 섬기는 그런 사단 같은데 종묘사직에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이게 뭐를 올리냐면 여기 보니까요 대추를 대추
제사상. 대추는 왜냐하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 그 다음에 제사를 상징하는 밤을 놓고요. 육족 환선을 상징하는 감을 올려놓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이 종묘 사직에게 제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왕들이. 그런데 점차 시대로 보니까 이 나라가 왕이 자신의 선영에게 종묘 사직에 가서 제사를 드려서 왕권이 유지되는 거 보니까 우리들도 각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자기의 부모들을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봐야 돼요.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반 서민들도 제사를 지내기 시작해서 제사를 지냈으니 우리나라의 제사들은 5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 제사 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가 지는 것이 무슨 전통이냐, 제사를 지는 것이 효도이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참 효심이 좋군요 얘기하고 우더리를 공경하고 우더리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다 얘기해줘서 공감을 먼저 얻도록 하고 그러나 제사라는 것은 우리나라 본래부터 있던 풍습이 아니라 저 중국에서 들여온 외래 문화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반 서민들도 자신이 양반 흉내내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꼭 마땅히 해야 되는 생각인데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 핵심은 이걸 얘기해야 돼. 이것은 이제 유래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핵심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야 되냐면 자 제사를 지르면 누가 와서 제사를 받죠? 물어봐야 돼. 누가 와서 받죠? 귀신이 받나? 근데 자기 부모님이라고 죽은 돌아가신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돌아가신 조상이 제사를 받는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지만 귀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럼 기분 나빠하니까.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 죽은 조상이 우리가 드리는 정성거든 제사를 받고 복을 줘야 맞아요. 재앙을 줘야 맞아요. 그러면은 다 복을 줘야 된다고 만다고 그래. 그러면 제사를 지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사과하면 안 하고 병원에 한 번 안 가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올해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 안 가셨죠? 하는 것보다 다 잘 되죠? 그러면서 아니죠. 그 봐요. 정말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를 받는다 한다면 잘 되게 얘기하지. 근데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죽은 조상은 사람이 죽으면 다음 세계, 영혼이 사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지 다시 와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와서 그것을 잡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와서 맡게 하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굳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원래 목적은 조상의 덕을 기리고 우리도 그 어떤 가문을 잘 세워보자 이런 결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리고 이렇게 추도예배라고 합니다. 추도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무마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조상 제사가 진짜 조상이 와서 먹는 제사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죽은 조상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법도를 뭐라고 하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인간의 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나요? 한번 이렇게 물어봐야죠. 대부분 못해요. 못했다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고 가도록 해드리는 일입니다. 선생님이 신앙생활 하셔서 부모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 그 좋은 거 가장 큰 효도니까 그런 효도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는 똑같을까요? 먼저 칭찬해야 됩니다. 석가모니나 공자 그의 가르침을 과연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가르침만 다 지킨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천국 같은 곳으로 바꿔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가르침을 다 따라서 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공자 석가모니 그렇게 좋은 가르침을 했어도 결국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들도 죽고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랄지라도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제물이 돼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극복해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똑같진 않죠. 참 좋은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 우선 칭찬을 해주고요.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할지라도 죄의 문제만큼은 죽음의 문제만큼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다. 그들도 죽었고 무덤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아니 굳이 종교생활을 해야 됩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좀 좋은 일이어서 그죠? 네, 참, 네, 집안의 가훈이 성실인 모양이네요. 한번 얘기해주고 네, 성실하고 진실되게 사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일이죠. 이 세상에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만 있다면 감옥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의 아니게 죄를 짓기 마련이죠. 선생님 한 가지 문제를 한번 제가 던져볼게요. 자, 이 병에 독약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이 독약이라고 알고 먹든, 독약이라고 알지 못한 분은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예. 네. 인간은 죄를 지으므로 말미암아 죄의 독약을 마신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죽지 않지만 그 독약은 우리 온몸에 퍼져서 어느 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과 연결을 짓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봅니다. 상대방이 뭔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칭찬해주세요. 아주 좋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교정나는 얘기를 잠깐 해주고 예수님은 왜 피바디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 두 가지 죄예요. 죄,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모든 종교는 어떤 가르침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가르침은 좋아요. 다 좋지만 이 죄의 문제만큼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상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뭔 보상심리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이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바치는 거예요. 많이 바쳐 거기다가 혹시라도 죄가 감면해질까 해가지고 불교는요 우리들처럼 흥금 조금밖에 안 내는 일은 아니에요. 엄청 많이 내는 거고 1,000원, 2,000원, 10,000원 이렇게 안 내요. 거기는 왕창년이다. 그거는 한번 내면 그걸 보통이야. 왜? 그렇게 내므로써 자기의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더 없애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천만 전을 하니까? 고행을 함으로 자기의 죄를 좀 더 없애볼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우주 안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이 우주 안에는 죄의 문제에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마귀가 개입되어 있다. 마귀가 유혹하는 마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마귀의 지배에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에서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피로서 죄의 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모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 해결했나요?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살아야 되죠.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안 된다. 그래서 예수는 다섯 번째, 예수 믿으면 반면을 주느냐? 그런 사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반면을 준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네, 충분히 밥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서양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무엇이 찢어지게 가난해? 가래가 찢어지게 가난해. 진짜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양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가 잘 살아요.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남북이 두동강이 났잖아요. 북한은 완전히 예수를 멸절시켰습니다. 봉수교회, 칠골교회 지었잖아요.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봉수교회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님 무슨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 다 한복 입고 다 이렇게 와 있었어요. 다 가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마이크 꺼버렸어요. 얘기하지 마. 그래도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불을 다 꺼버렸어요. 그래도 얘기하니까 그 봉수교회 담임 목사 가지고 목사님 그만 하시래요. 북한 가면 잘 모르겠는데 그만 하세요. 교회만 지어봤자 뭔 소용입니까? 북한은 김일성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공산주의 꽃을 피울 수 없으니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지금 얼마나 지금 굶어 죽는지 아세요?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이 황해남도에 예? 지난 한 달에 2,000명이 죽었다고. 얼마나 가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아시겠죠? 얘기를 해주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의 문제죠. 육신의 가난함 해결해서 우리가 부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영혼까지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죽으면 그날이지 무슨 천국까지 너 가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죽으면 끝이지. 네. 죽으면 끝이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실험해보면 참 좋겠죠. 한번 죽어봐가지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갔다 하면 참 좋은데 일단 단 하나 실험해볼 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잠시 육신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그 육신을 빠져나갔다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육체 이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한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자기가 자기 육체를 딱 빠져나가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딱 빠져나가게 되면 똑같은 자기가 오 죽었네 본다는 거 이렇게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어디에 뭐 탕에 같은 데를 말이죠 통과해서 어딘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다가 어디가 그냥 불구덩이 속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나온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더니 다 이렇게 살아났더라 이런 얘기가 한두 개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끝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지을 때 육체로만 존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흙으로 육신을 만드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돼 생혼이 된 다음에 그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영혼의 문제에 민감한 족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억울하게 죽으면 절대 저승에 못 간다. 3천, 9천 인간을 이렇게 떠돌다가 원수를 갖고 죽는다. 그런데 하얀 소복을 입고 피를 쫙 흘리면서 나타나가지고 사또 네가 사람이냐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그래서 사또가 기겁하다가 무슨 억울함이냐 사실은 이런 저 말해가지고 내가 이런 저 알았다 내가 네 원함을 풀어주마. 그러니 나중에 큰 절하고 가잖아요. 이게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여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생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했어요. 아주 민감했습니다. 죽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은 죽은 다음의 세계. 어떤 사람은 신적 장가도 못 가고 하면은 귀신끼리 불러올라서 결혼식을 시키잖아요. 그 정도로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 우리 조상들은 잘 알고 어느 정도 알려고 노력했다고. 이것은 없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있으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나온 듯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았다고, 안 가봤다고,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여기 예를 하나 드렸는데,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안 가본 사람들은 스리랑카 가봤냐고 물어봤어요. 스리랑카. 그런 스리랑카는 대부분 안 가봤어요. 코스타리카 가봤냐고 그랬어요. 잘 안 가봤다고. 좀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왜 있어요? 아, 있다고 그러니까 텔레도 나오고 또 갔다 온 사람도 있으니까. 봐요. 당신이 직접 안 가봤지만 있다고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있대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지만 그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없다는 사람은 나중에 그 형벌은 자신이 책임을 맡아야 됩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잘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까다. 이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기꾼들이 더 나쁜 놈들 많다. 얘기해야 안 해요?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긍정해야 돼요. 예. 그런 못된 사람은 많아봤어요. 그 사람 약간 맞아야 돼요. 얘기를 운동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이런 얘기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이 생겼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에서 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와 구원받을 사람은 다른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거지만 그렇죠? 이 건물에는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거지. 아니, 저는 안 받았어요. 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교회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치하지 않는 사이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교회 가면은 장사가 잘 된다네. 그러니까 장사를 쫙 해놓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등록해놓고 자기를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꽃집을 열었으니까 우리 꽃집을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꽃집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봤는데 별로 안 와. 그러면은 이 교회 넘겨요.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요, 틀림없이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다고. 그럼 그걸 딱 알아차는 사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랬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 없애야 되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선생님은 진실로 예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선생님은 남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8번. 하나님 우리 악한 사람들이 지옥 보내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성폭행한 그 중국 사람 있잖아요. 뭐 그때 우리가 보면 째려갖고 6개가 무슨 봉다리에다가 썰어가지고 어떻게 썰는지 안 들어가지고 칼 갈아서 썰었다는 거죠. 그런 놈들 다 그냥 다 죽이지 하나님은 뭐 하시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 뭘 얘기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사람만 딱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한 자를 다 심판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놔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다려서 놔두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을 심판한다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이 짓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적게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죄는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똑같이 심판해서 지옥 보내기 때문에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받을 수 있도록 죄를 많이 해줘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니까 선생님을 위하여서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심판하면 다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저 다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뒤로 연기하셨어요. 오래 참으사 회개하고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악한 자를 심판을 안 해준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네, 도둑이 훔쳤는데 네, 훔쳐도 말이죠. 큰 걸 훔친 거나 작은 걸 훔친 거나 도둑은 도둑이에요. 가고 마찬가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십니다. 9번. 바쁘고 심한 여수. 이 바쁘고 심한. 바빠서 지금 일하러 바쁜데 무슨 정교생활 호망에 초춘선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다. 이거. 그때 얘기해야 돼요. 이걸 얘기해야 돼요. 예, 바쁘죠.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될 게 뭐냐.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지금 가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나 바쁘다고 화장실 안 가고 계속 업무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육체는 이 세상에 120년 살지만
영혼을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이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간절한 몸부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육체는 120년 잠깐 사는데 육신의 요구를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으려면 밥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영혼이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걸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영혼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분명히 얘기죠. 마지막 열 번째.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아, 예수님은 바로 선생님과 같은 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아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선생님과 같은 죄를 짓고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으니 선생님이야말로 예수님과 구원받을 제1호 대상자입니다. 선생님 예수님과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많은 반대 질문이 있는데요. 요약해 본다면 간단한 겁니다. 먼저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긍정해 주세요. 그 말. 아, 참 귀한 말씀 하셨다. 긍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상식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만큼은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해결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문제만큼은 그걸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들려주시고 선택은 선생님만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하여 선생님의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반드시 제 이야기에 생각나거든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분명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사망의 문제 때문에 예수 오셨다. 이거 아니면 예수 오실 필요 없어요. 이거 아니고요. 다른 종교도요. 뭐 예, 그 종교 잘 믿으면 뭐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다 한다고 똑같이 한다고. 그러나 아무리 좀 예를 써봤자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이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오신 예수님 아니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이것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 예수님을 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믿으면 선생님 죄의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얘기를 꼭 해주셔서 언젠가 그 얘기가 맴맴맴 돌다가 인생이 진짜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 전도품 하나 있는데요. 소원 자기가 어떻게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 믿어서 소원이 응답됐습니다. 당신도 소원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소원을 다 얘기하면 그 소원을 써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기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직접 얘기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십니다. 교회 오셔서 예수님 꼭 직접 고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전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활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지혜롭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꽉 막힐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 한마디만 거들어주면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공부가 바로 그때의 효력을 바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익혀서 전도현장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